뭐? 같이 잘해보자고. 티나씨, 잠깐만요. 너는 이세아로군. 만나서 반갑다, 이세아. 내게 볼 일이 있는 건가? 그게 트레이너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. 이번 임무는 위험한 임무니까 티나씨와 함께 나가라고요. 이해했다. 너의 전투 방식은 자료를 통해 익히 알고 있지. 근거리 전투에 익숙한 너를 내가 엄호한다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. 트레이너가 훌륭한 작전을 짰군. 그럼 잘 부탁한다, 이세아. 네, 저야말로 잘 부탁드릴게요. 이번에는 저도 열심히 싸워볼 생각이에요. 솔직히 이번에는 저도 좀 화가 났거든요. 위상능력자의 두뇌를 재료로 써서 로봇을 만들다니, 이런 건 용서할 수 없어요. 저도 나가서 싸우겠어요. 동감이다, 이세아. 나도 저들을 용서할 수 없어. 자료를 봤다면 알고 있겠지만 나는 신체의 70% 이상이 기계로 구성되어 있다. 그리고 머릿속에는 인간 두뇌의 일부가 존재한다. 난 위상력을 방출할 수 있는 최초이자 유일한 로봇이었지. 하지만 적들은 내 설계들을 바탕으로 나와 같은 존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, 그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모양이다. 나는 그들 몇몇과 교전을 해봤다. 그 결과 확신을 했지. 그들에게 영혼이 없다는 걸. 나로 인해 만들어진 저 영혼 없는 인형들, 내가 책임을 지고 모조리 처리하겠어. 네, 저도 돕겠어요. 도와드리게 허락해주세요. 도와준다면 기쁠 거다, 이세아. 잘 부탁한다. 도와줄 일이 있으면 말해. 그럼 같이 지휘본부를 방어해요. 뭐, 잘 부탁드릴게요, 티나씨. 먼저 출발하세요. 저도 곧 뒤따라갈게요. 우리가 이 싸움을 끝내자.